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담당 등 검사 4명의 탄핵안 당론으로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 올립니다. 요거하고 그 특검 그 최혜병 특검법하고 이 두 가지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 있거든요. 본격적인 싸움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한번 붙는 거죠. 제대로 윤 정권하고 제대로 한번 붙는데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 붙었다고 지금 신랄하게 국민들이 비판하신 거고요. 탄핵 검사들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최고의 권력인 검찰들 검찰들과 맞불을 놓는 거거든요. 이게 딱 이재명 스타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바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왔잖아요. 검사 동호회에서 예. 이것이 뭐 아까 그 용어가 뭐였죠? 직권남용이고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다. 예, 예. 검사 탄핵 소추가 예.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저게 저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탄핵 소추 권한이 없어야죠 국회. 예, 국회에서는 어떤 이유에 해석은 검사를 탄핵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왜 직권남용이 되고 명예훼손이 되고 원래는 불법행위가 됩니까? 합법이죠. 원래는 감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그 공수처에 고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감사를 안 받아요. 검찰은 감사를 안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헌법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검찰 동호회 워딩을 제가 지금 찾았는데 예. 파렴치한 검찰 말살과 검사 겁박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느님만큼 힘이 센 사람들이 검사잖아요. 예. 검사들인데 자기네들 그렇게 힘 센 사람들이 저쪽을 향해서 파렴치하다. 그다음에 검사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그거는 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일 텐데 언어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세련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용어밖에 못 쓰는 거. 그냥 본인들이 화가 났다. 요 네 명의 검사들을 보면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의 검사들이 온갖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한동훈과 윤석열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실제 이제 탄핵은 지난번에도 검사 탄핵 추진을 했는데 헌재에서 5대4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정치 검찰의 실체를 국민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이게 저는 우리 드라마가 드라마만 놓고 보더라도 검사가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을 뭐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게 왜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바로 죄인이 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 정말 잘해서 높은 평가 받았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 윤석열 사단의 범죄 행각, 네. 검찰 하나회의 실체를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장시옥 녹취록 문제예요. 아까 뭐 청담 게이트라든지 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도 다뤄야 하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 특히 김영철 검사,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죽이기, 그 다음에 송영길 죽이기까지 진두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김영철 검사의 녹취록, 장시호 녹취록이 지금 이미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신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이거. 잘 몰라요, 지금. 검사와 그 유명한 피의자, 장시호가 불륜 관계였다? 이거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레거시들이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걸 저는 폭로를 해야 된다. 네. 이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못할 맞습니다. 이유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세 명을 무조건, 법사위로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장시호입니다. 네. 장시호의 입에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운명이 걸려 있다. 네. 그 다음에 최순실, 네. 정유라 이 세 인물은 법정으로 끌어내서 보수 인사들까지도
보수 유권자들까지도 이 검사들의 작태가 이게 단지 진보냐 보수냐 이게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검사들의 행태 조작 수사가 이거를 저는 만천하에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스모킹 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가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면서 그야말로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청문회 재미가 웬만한 이런 유튜브 보는 재미보다 훨씬 재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관심도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들을 청문회에서 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작전들을 왜 민주당에서 지금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자님이 보시기엔 어떤 그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그 수사했던 박상용, 그다음에 백현동, 대장동 한 어미준, 강백신, 국정농, 그다음에 김영철까지 네 명인 거죠. 이 사람들이 검찰의 어벤져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어벤져스인 거예요. 네. 이 핵심들인 거거든요. 국회에서 낱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봤는데 너무나 하여튼 제대로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하는 어떤 그 이 관록과 태도와 어떤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역시 할 만하다. 법사위원장으로 할 만하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91석이 지금 야권이 가져온 최대치고 여기에 누굽니까? 그 이준석 예. 개혁신당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90석, 190석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사실 뭐 특검을 올리건 무슨 법안을 올리건 대통령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못 풉니다. 그 법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론으로 이 문제, 국민의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탄핵청원이 탄핵의 어떤 도화선, 불을 지피고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를 민주당이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저는 무슨 뜻이냐. 민주당이 스스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 기사를 제대로 안 써준다.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 환경이 그랬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수죠 상수.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계속 뭐 조선일보와 싸우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네. 이건 상수라고 놓고 보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네. 저는 제갈공명의 지혜, 제갈공명의 계략이 필요하다 지금. 제갈공명이 하룻밤 사이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와가지고 접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화살 10만 개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조조군에서 뺏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화공전술을 써가지고 예, 뺏어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자 청문회를 이용하면 예, 청문회라는 배를 띄워놓으면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라는 우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알려지지 못했던 이슈들 쌍방울 조작권도 그렇고 저는 태블릿 PC 의혹도 그렇고 이걸 민주당에서 폭발을 시켜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방법을 이제 용어로 정리하자면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끌어내는 거죠. 이슈화되지 못한 것들, 언론의 기존에 기울어진 언론 지형 때문에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공론의 장이라는 국회만큼 좋은 공론의 장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언론인의 감수성으로 봐야 된다 이걸 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최고의 드라마는 뭐냐면 최고의 이벤트는 장시호 녹취록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최순실과 장시호 정유라는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놓는 순간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네. 이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검찰들의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자, 검찰 독재자들이 어떤 작전을 쓰고 있냐? 지금 현재 최순실이 치매다 이러면서 설을 찌라시로 흘리고 있어요. 아 그럼 보석해줘야지 치매면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어디서 근데 그걸 누가 흘렸냐면 정유라가 또 적극적으로 같이 받아갖고 흘리고 있어 지는 또 이제 그러면 엄마 빼줄 줄 알고 걔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걔는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정유라나 그 첼리스트나 그냥 비슷한 지능지수를 가지고 진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최순실이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해 나오는 것도
본인한테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빨리 엄마가 숨겨놓은 돈을 찾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다시 빚을 갖다가 털어줄 그런 걸 갖다 얘기하겠지만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엉뚱하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확실하게 무죄를 갖다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돈도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장시호는 왜 추징금이 한 푼도 없고 최준실만 추징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최순실과 싸움을 공개적으로 붙여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잘 몰라요 이거를. 두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태블릿 PC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희재 그다음에 장시호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유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냥 출석하면 돼.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다 떠나서 그 녹취록 헐레벌떡이라든지 헐레벌떡 예, 뭐 천정을 뚫고 나갔다든지 이런 녹취록이 뭡니까 국회에서 방송만 되더라도 예. 발칵 뒤집혀요. 이걸 대담하게 해야 돼. 아니 우리 민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배수진 치고 전면전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전쟁 터졌는데 이거 가리고 품위 따지고 이럽니까? 자 이거 보세요. 구속상태 김만배가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와 소통했다고 가짜뉴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 듣고 쓰는 줄 아세요? 유동규. 유동규는 완전히 지금 모의 위증의 그냥 본산 아닙니까? 모의 위증자들의 롤모델이에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다 떠들고 있잖아요. 김만배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대요. 요 뉴스가 나오는 시점을 잘 보세요. 지금 검찰 탄핵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또 한국일보한테 이걸 흘려줘가지고 또 기사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것도 새벽 4시 반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 보이는 수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거를 갖다 읽히게 하려고 새벽 4시 반에 풀어가지고 댓글 무대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댓글 달아서 위에 포털뉴스 상단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 보수 진영 지금 윤석열 쪽의 움직임 뭐냐면 이번 검사 탄핵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프지. 그래갖고 뭐 제목 오늘 너희들 쫄았지. 이거 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예, 좀 썼습니다. 그 왜 쫄았느냐? 저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의 목을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장시호 녹취록이 방송만 되면 그리고 실제 한동훈이 언급된 녹취록이 있어요. 지금. 그럼요. 한동훈이 조작 수사를 지휘를 했다라는 거에 언급된 녹취록도 있습니다. 한동훈을 싫어하는 원희룡 씨 지금 이거부터 하자고 난리를 쳐야 돼. 나경원 씨 이거부터 하자고 난리를 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정치 전쟁은 여론전이잖아요.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도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걔들을. 불러내서 검사들을 불러내서 그게 탄핵이 될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여론전을 하는 건데 바로 반격을 한 거예요 검사들의.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의 프레임은 이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방탄 탄핵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부각시키면 이재명 그렇죠? 재판 쌍방울과 연관돼 있는 검사들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이 네. 자기 살기 위해서 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 만들고 있어.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걸 부실내면은. 다른 이슈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장시호 녹취록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죠. 내가 쓸 무기는 뒤로 빼놓고 자꾸 해명을 하고 방어적으로 나가니까 공세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쌍방울도 결국은 이제 부각을 시켜갖고 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은 지금 장시호 녹취록을 앞세워야 최순실을 앞장 세우자 이거예요 저는. 그럼요. 최순실을 방패막으로 쓰자는 겁니다. 인질 이러면 안 되나? 인간 방패로 최순실을 쓰자. 정치적 방패로. 예. 최순실은 어쨌건 박근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보수 진영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이걸 끌어내주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얘기를 쟤네들이 물타기가 안 된다. 프레임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이건 제가 왜 강하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이 이걸 또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야. 왜? 이게 마치 촛불, 박근혜 탄핵과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그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유탐사 방송이라도 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게 진짜 예. 무슨 사건인지. 아니 진보 중에 제일 급진적인 사람이 전데 왜 변희재하고 손잡고 이 태블릿 PC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지. 이게 저는 그 배트맨 비긴스, 배트맨 트롤리지와 비슷하게 이게 윤석열 비긴스예요. 예. 여기서 정치 검찰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 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